표면에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다 그러면 그 정도만 되면 그냥 딱 큰 것처럼 해보세요. 너무 안 보이니까 막 손이 앞으로 가기도 하거든요. 칠해지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막 손이 점점 앞으로 가고 얘가 막 뭉개지고 하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진짜 돼요. 처음에 그거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칠할 때 보면 물처럼 약간 촉촉해진다 그럼 거기서 스톱을 보내시고 다음 거 가버리고 아니 다른 면을 칠하시든지. 흰색에 흰색 칠할 때가 제일 열받아요. 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 눈에 안 보여.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게 맞아? 뭐 이러면서 살짝 옆으로 누워 놓으셔도 됩니다. 이미 칠한 애들은 이제 말라있기 때문에 끈끈차가 천천히 일정의 거리 유지하시고 그 거리만 유지하시면 돼요.